예레미야서에서 꽤 유명한 구절이지요. 이 백성들의 죄악을 두 가지라고 표현했는데,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. 그 다음에는 물을 가두어 두지도, 물이 고이게도 못하는, 왜냐하면 밑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고이지도 못하는 웅덩이인데 계속 자기 스스로 물을 거기에 모여있게 하려고 웅덩이를 팠던 것. 이렇게 두 가지가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생수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날생자가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. 살아있다라는 뜻에. 그래서 우린 생수,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살아있는 물.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뭐 영원한 물, 먹으면은 죽지 않는, 막 먹으면은 주름살 다 펴지게 되고 막 이러는,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있지요. 그렇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히브리 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. 물이 살아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? 흐르는 물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생수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표현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흐르는 물이라고도 표현해요. 가령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살아있는 새를 잡을 때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잡아서,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새의 피를 그릇에 받아라. 뭐 이런 것이 레위기의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. 거기서는 똑같은 표현을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했고, 여기 예레미야서는 생수라고 표현했습니다. 저는 이게 부적절한 번역이다. 뭐 이해는 되지만 부적절해요. 왜냐하면 우린 생수 그러면 단박이 뭐가 떠오릅니다. 먹으면 정말 안 죽는 그런 물들을 떠오르고, 먹으면 병이 났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 구약 성경에서 이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고 쓰일 때 그게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건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할때이두 가지 죄악은 생수하고 이 대조되는 것은,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만, 대조점은 한쪽은 흐르는 물인 거고요. 웅덩이는요,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. 웅덩이는 고인 것, 물이 고인 게 웅덩이지 않습니까? 해서 13절에서 대조하는 두 가지는 흘러가는 물과 고여 있는 물. 요 대조가 이 13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,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흐르는 물의 근원, 흐르는 물의 뭐 출처, 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. 하나님의 특징은 흐르는 물, 이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흐르는 물과 고인 물 사이의 대조임을 생각할 때 납득하게 되는 게, 이스라엘이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? 그 흐르는 물을 어떻게든 고여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. 고여 있게 해서, 그래서 뭐 흐르는 물이라 한들 언젠간 그 물가로 가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, 근데 굳이 이 백성들은 그 물을 어딘가에 고여 있게 만들려는 거지요. 확보해 두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요 구절을 우리가 좀더 묵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? 끊임없이 사람이, 인류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여 있게 만들기. 가령 특정한 어떤 사람들, 뭐 목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가 겁나 센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척척척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는, 혹은 교회 같은 것도 있겠지요. 교회에 가면 생명 샘물이 넘쳐나게 되는, 뭐 이런 우리 은연 중에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. 교회는 생명샘이 흐르는 곳이다.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, 기도원 바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,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가 생명샘이 흐르는 곳인 까닭은 뭐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 때문이겠지만, 이게 은근은근 동치되는 것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. 저는 교회 역시 흐르는 물을 고여 있게 만드는, 그래서 교회만 가면 무슨 그 생명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, 혹은 뭐 목사라든지 기도발 센 분들이라든지 혹은 예배인 거죠. 예배를 드리면 마치 그 생명 샘물을 내가 언제든 떠 마실 수 있는 것처럼, 전 이런 것들이 전부 흐르는 물이신 하나님을 고여 있게 만들려는 시도. 고여 있다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, 즉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뭐 기도 응답도 제가 늘 나누는 거지만,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. 기도하면 들으셔.
우리 안 들으시는 거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식의 말들을 통해 하나님을, 그래서 본질은 통제예요. 이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의 이 흐름과 멈춤, 이게 대조인 거고,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? 통제 가능한, 내가 예측 가능하고 조정할 수 있고, 내 손아귀 안에 들어와 있고, 이게 저는 이 고여있는 물의 의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. 근데 그 어떤 건가요?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, 고여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세상 어떤 제도로도,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그렇게 확보되거나 누구 손아귀에 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. 이제요.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확보해 보려고, 고여있게 해보려고 했던 일이, 무심코겠지만 이루어졌던 일이,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? 이름을 알면, 우리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.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고, 뭐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떠오르고,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뭐 생각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? 내가 이름이 뭐다? 그러면 확보가 되는 건데, 근데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신 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, I am who I am 이라는 분명히 이름을 말했는데, 돌아서서 가는데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은, 왜냐하면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요. I am who I am 이라니, I am 탐 하든지 I am a student 하든지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, 아니면 뭐 하여튼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, 이 I am을 결정한, 나가 누군지 결정하는 건 뭐냐, 오로지 Who I am, 나의 나됨 외에는 없다. 이게 야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. 그 무엇으로도 야훼를 규정하거나 한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뭐 이런 엄청난 이름에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확보되지 않습니다. 전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. 예수 이름 두 글자 백날 고백해봐야 그런 이름이 사람을 건지지는 못해요. 예수란 이름 두 글자로 결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는 포괄해낼 수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는 주문이 아닙니다. 서양 사람은 지저스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고 이름이 벌써 달라버리지 않습니까? 이름 몇 글자 가지고 막 귀신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, 근데 문제는 귀신이 한국어를 아냐, 뭐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고,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 걸까? 아니면은 뭐 헬라어로 막 해야 되는 건 아닐까? 귀신이 어느 언어를 할까? 막 겁나 복잡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? 농담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, 그래서 주님은 이름 몇 글자 따위로 전 주님을 확보하거나 파악하거나 할 수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. 근데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뭔가요?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해 두기. 그래서 이 교회에 가면,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, 이렇게 찬송을 하면, 이렇게 기도를 하면,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. 저는 틀린 이야기.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지 않다.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전 요즘 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. 옛날에 겁나 많이 기도했지만 요즘은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. 옛날에 그럼 겁나 많이 기도한 게 날 지켜내나요? 눈꽃만치도. 하나님의 은혜는 왕년에 우리 기도, 그딴 것 따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지가 않습니다. 그 누구라도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,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지, 왕년에 기도 좀 했다? 우리 뻔해요. 그런 인간들 다 사기꾼들입니다. 다 사기꾼이고, 왕년 같은 소리 하네. 우리 개무시해버려야 되는 인간들일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걸로도 고여있지 않아요. 우리의 수많은 경험으로도, 우리의 수많은 지식으로도, 수많은 영적 체험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게 할 수 없다라는, 하나님은 흐르는 물이시기 때문에 그날, 그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앞에 서는 거죠. 그래서 그게 광야에 내린 만나처럼 Our Daily Bread,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. 만나는 저장할 수 있는 것이야. 만나가 의미하는 건 육체의 양식이 아닙니다. 생명의 양식은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그래서 3년 전에 저축해 둔 걸 지금도 풀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, 생명의 양식은 반드시 Daily Bread라는 것,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. 근데 우리가 뭘 저장해 뒀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헛소리를 해요. 꼰대짓을 하게 되고,
라떼는 말이야. 뭐 이런 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.